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임진리 캠핑 낚시터입니다. 이곳은 가족형 낚시터로, 가족과 같이, 모셔서, 저쪽에 보시면은,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고기를 더 먹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낚시인들을 위해서, 방가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방가로. 그리고 이곳은 어떤 뭐 가족형 낚시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저도 이곳에 와서 당찬 손맛을 한번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임진리 캠핑 낚시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우, 아름다우신 우리 여성분이 그 낚시를 아침 일찍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체비가 똑똑해요. 이거요? 네. 아, 무슨 남자 군것들과 생겼어요?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아, 사슬 수입에. 네. 아, 참 독특한 재미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거 한 적 아, 그러셨어요? 네. 지가 잘 올라간대요. 아, 지가? 네. 네. 자, 한번 던져보시죠. 오. 낚시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낚시하자 10년 넘은 거예요. 오우, 10년. 아, 10년은 안 됐어요. 한 9년 정도? 9년도요? 아, 지금 이렇게 이제 안착이 돼서 입질하면 입질이 올라오네요. 상승을 하네요. 예, 네, 겨울인 데는 잘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나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말씀 좀 잠깐 주세요. 채비가 좀 특이하시네요. 현대라고. 현대요? 그 여기 또 기둥줄은 참 시원하게, 뭐 이렇게 뭐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 강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강선? 네네. 이게 일명 그 뭐 저 고관절이라는 건가요? 뭐 남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 두 번 꺾인다, 세 번 꺾인다 해서 고관절인가 봐요. 네. 아. 채비가 참 특이하네요. 가치를 굉장히 예민하게 맞추셨네요. 샀다가 한참이나 내려가네요. 그럼 이거는 지금 만약에 고기가 입질이 오면은 찌를 올립니까? 그 사람을 데려갑니까? 올리죠. 아, 찌를 올려요. 그 손맛은 참 좋겠어요. 이 스심이 한 3m 건 나온다면서요, 여기가? 네, 한, 보통 전부 다 3m 정도. 아, 뺑 돌아서 다 3m 정도? 네.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가끔. 가끔이요. 감사합니다. 잘 나가십시오. 네. 네. 수고하십니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낚시하시는데. 근데 여기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 남성분들인데, 유일하게 여성분이세요. 근데 아까부터 뒤에서 내 낚시하시는 걸 봤는데, 굉장히 낚시가 정통, 그러니까 정확한 곳에 딱딱 떨어져요. 낚시를 오래 하셨나봐요. 네, 남편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네. 15년. 어우, 15년이면 저력이 굉장하시네요. 그럼 남편분하고 같이 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옆에 계신 분이 그러면 남편 되시나요? 네네. 아, 조금 전에 내가 그, 저 촬영했는데, 완봉돌의 명인. 네, 예, 똑같이.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사모님도 완봉돌. 네, 예, 똑같이. 해줘요. 또 완바늘에. 아니에요, 저는. 바늘 두 개? 네, 두 개. 아, 두 개 다시고. 네. 대단하십니다. 15년 경력에. 그럼 하루 오시면 한 몇 수 정도 하시나요? 많이 잡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잡죠. 아, 그렇죠. 근데 살림망은 안 담궈 놓으셨어요? 사모님은? 네. 그날그날 잡은 거 다 방생인가요? 바로? 네, 방생. 아, 바로 방생. 고기 스트레스 안 주려고? 네. 야,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고기들에게 참 좋으신 분이세요. 네? 네네. 또 낚시 자주 나오시나 봐요. 그러면 저 남편분 따라서.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저 부부간에 이렇게 좋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하신다는 게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아 생활이 네네 같이 돌아가니까 네네 그래서 남들보다는 낫죠. 취미생활이 틀린 것보다는 아 갔다 보니까 이야기거리도 되고 네네 같이 다니는 게 많고 네 아 참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둘러가십시오. 네. 네. 사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일찍 들어오셨나봐요, 낚시를요. 아, 저녁에 일 끝나고 나왔습니다. 아, 일을,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 조선에서 잠깐만 한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육점이요? 네. 이제 좀 짬 나는 시간에 나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시간이 이렇게 자주 나시나요? 아, 내일 쉬는 날이거든요. 아, 내일 쉬시는구나. 네, 반납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정육점을 하시면은 요새 그 경황은 어떤가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들인데. 아, 좀 힘들죠. 아, 힘드시죠? 아, 고기값은 많이 올라가는데. 네네. 네, 찾아주시는 분은 좀 적죠. 아, 고기값은 올라가고. 고객들은 좀 이제 오시는 그 빈도수가 좀 낮아지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예. 그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저녁에 잠깐씩 나와서 그 짬낚시를 하시는 그런 수준이시네요, 그러면요. 힐링 하시려고. 네, 아이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지금 살림망이 담궈져 있는데, 예. 저 고기 좀 많이 잡으셨는 것 같아요. 고기. 아니요, 그냥. 조금 부끄럽게 조금 남들 담가 놓으니까 예예예 담그는 수준입니다. 아 근데 내가 볼 때 고기 담근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 설명 좀 잠깐 좀 들어보시죠. 여기서는 네네 잡은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어느 정도 잡았길래 여기서 이 정도인데도 뭐 잡은 거 아니라 그러면 설명 좀 잠깐만 좀 들어봐 주시죠 사장님. 미안한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미안할 건데. 아. 어우 많이 잡으셨네요. 아니요 이거는 잡은 것 아닙니다. 어우 많이 잡으셨네요. 예. 아 이 정도 잡아가지고는 잡은 게 아니다. 예.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뭐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가 몇 마리 정도 잡으셔야 좀 잡았다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40수 이상은 해야죠. 40수 이상? 예. 야 대단하네. 저 찌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게 고기 입질을 한 건가요? 아니요. 아 옆에서 있으니까 이거 아 지금 그 물살에 예, 아 그렇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줄러 가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남자분들 다 못 잡으시는데 여자분이 그래도 한 마리 잡으시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순놈인가봐요. 아, 아, 사모님, 사모님한테 걸려가지고 순놈인가 보다. 아, 대단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네. 우리 또, 저 남편분께서 또 옆에서 뜰채 대주시고. 네, 항상. 아, 진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바로 또 이렇게, 저, 바로 이제 방생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이구도 굉장히 크네요. 손맛은 어떠셨어요? 아, 끝내지. 한마디도 끝내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지금 낚시를 하려고 지금 채비를 준비하고, 세팅 마친 후에 지금 낚시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이고,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4마리째입니다. 아이고. 4마리째. 가만히 있어. 힘도 있네. 네.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가만히 있어. 첫번째 히트입니다. 예. 안전벨트까지 딱 하고 나왔습니다. 아우, 손맛 좋아요. 아, 손맛 좋아요. 예.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임진 낚시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수심은 얼마나 나올까요? 3m 정도. 3m 정도요? 그럼 어종은 주로 무슨 어종이 나오나요? 상어, 해양붕어. 예, 예. 잠시만요, 사장님. 예. 사장님은 완봉뜰에 바늘이 하나 달렸네요. 예, 외봉.
아, 외국의 외관을. 그 바닥낚시인가요, 이거는요? 전통 바닥낚시. 네. 야 외대. 외대? 네. 아, 그렇게 하시네요. 그 밥의 그, 저,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은, 어떻게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찐버거가 어느 정도 들어갔고. 아, 찐버거? 네네, 찐버거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뭐예요? 어분. 어분만. 네. 아, 어분만 쓰시는구나. 아, 어분을 좀 약간 좀 질척하게 쓰시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남자분도 다 못 잡으시는데 여자분이 그래도 한 마리 잡으시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순놈인가 봐요. 아. 위에. 아, 사모님. 사모님한테 걸려가지고 순놈인가 보다. 아, 대단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네. 우리 또 저. 저 남편분께서 또 옆에서 뜰채 대주시고. 네, 항상. 아, 참, 진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바로 또 이렇게 저 바로 이제 방생을 하시네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얼굴도 굉장히 크네요. 손맛은 어떠셨어요? 아, 끝내지. 한마디도 끝내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촬영 감사합니다. 네. 엄청 커요. 자꾸 한번 찔려. 응? 자꾸 한번 찔려.